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만들어 운영해온 일당 10여 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잡고 보니 이 일당의 총책, 놀랍게도 10대 중학생이었습니다. 도박 참가자 대부분도 중학생, 심지어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도에 이준석 기자입니다. 10대 청소년이 자주 찾는 SNS의 한 커뮤니티, 실은 온라인 도박장입니다. 바카라 등 각 게임마다 배당률이 공지되면 실시간 채팅으로 돈을 겁니다. 한 고등학생은 넉 달간 300여 차례에 걸쳐 200만 원 넘게 날렸습니다. 수시로 드나들다 중독 증세를 보여 정신병원에 입원한 중학생도 있었습니다. 이게 도박하고 관련됐다는 건 전혀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치료를 했는데 또 2주 만에 또다시 그 도박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2022년 12월부터 10달간 운영됐는데 실제 오고 간 판돈만 2억 원이 넘습니다. 이 온라인 도박장을 만든 건 컴퓨터 실력이 뛰어난 중학생이었습니다. 운영진 10여 명도 모두 10대로 꾸려졌습니다. 하지만 회원 관리책과 자금 환전책까지 성인 범죄 조직 못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지식도 있고 컴퓨터 실력이 있다 보니 해외 SNS 서버에 바탕을 두고 그들이 만든 서버와 연동을 해서 도박 서버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도박 사이트 이용자는 모두 1,5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80%가량이 청소년 계좌를 활용한 10대였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도박 횟수 등을 고려해 98명이 입건됐는데 대부분 중학생이었고 초등학생도 1명 포함됐습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